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뭐 최근에 자동차 완성차가 2분기 실적에서 국내 영업이익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품사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가 폭스바겐 그룹형 BSA 수주 협상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에 부품사들에 대해서 2분기 실적 호조와 관심을 더불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2025년 전기차 대량 생산을 앞두고 소싱 다변화를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부품사들에 대한 해외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포드나 그다음에 GM, 폭스바겐을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 약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수준의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대량 생산을 앞두고 전기차 부품에 대한 소싱 다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테슬라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구동모터 관련해서 S&T 모티브라든지 성우 아이텍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화신 이런 종목들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HL 만도를 포함해서 현대위아 등과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부품사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주요한 실적과 더불어서 움직임이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레벨업되고 있는 한국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 관심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현대위아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ICE나 HEV 볼륨 증가에 따른 파워트레인 매출도 증가되고 있고 열관리 시스템 등의 EV향, 전기차향 신규 매출이 가산되고 있고요. 방산발운의 실적 개선도 일정 보입니다. 아마 2분기 영업이익은 700억 대 이상 나오면서 아마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우상향 실적 사이클이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동시 실적이 2018년과 20년에 저점 탈출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차 부품은 엔진 쪽에 라인 조정 영향 소멸이 된 가운데 볼륨 증가 효과로 어느 정도 영업이익단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실적 정상에 따른 밸류에이션 확대 기대감도 여전히 되는 부분이고요. 기업가치로 이루어져 있던 할인율도 어느 정도 실적 정상화 초입에서 기업가치 상승을 정상화되는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아마 현대차 그룹이 미국 쪽으로 공장을 증설할 때 관련된 기계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계 쪽의 BEP 이상의 실적이 실현이 되면서 전기차 부분에 대한 매출 볼륨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현대위아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